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에 진출한 것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192개 회원국 중 180개국의 찬성으로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됐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몸길이가 3m에 달하는 초대형 메기가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메기는 2m 85cm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경북 영양군의 한 상인이 옛날 과자 한 봉지를 7만 원에 요구하자 군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말 방송된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서 해당 논란 장면이 나오자 영양군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조세 경쟁력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해 체계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OECD 38개국 중 34위를 차지한 우리나라는 현재 4단계인 법인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우리 축구대표팀이 아르헨티나를 꺾고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오는 9일 이탈리아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역대 세 번째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에 진입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유엔 192개 회원국 중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 이사국에 진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단독 후보로 나섰으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해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안보리에 재진입한 건 2013년 이후 11년 만으로 1996년 첫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약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알제리와 시에라리온, 가이아나와 슬로베니아와 함께 같은 기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성인 남석의 몸집보다 훨씬 커 보이는 이 물고기가 최근 이탈리아 한 낚시꾼에게 잡혔습니다. 영국의 낚시 전문 매체 앵글링 타임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프로 낚시꾼인 알렉산드로 비안 카르디시는 이탈리아의 북부 포강에서 초대형 메기를 낚았습니다. 이 메기의 몸 길이는 2m 85cm로 세계 기록보다 4cm가 더 길어 공식적으로 기록을 인정받으면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비안 카르디시는 기념 영상을 촬영한 후 이 물고기를 다시 풀어주고 메기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까봐 걱정됐다면서 다른 낚시꾼에게도 이 기쁨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왕메기가 잡힌 이 포강에서 지난 4월에도 한 독일인이 281cm의 메기를 포획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외방송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원입니다. 좀 더 빠른 소식을 원하신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내외방송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